우리 많은 여성은 남자의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제목만 보고 이곳 내 이야기네 하신 분들, 반대로 부럽다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증, 우울증에 빠지기도 쉽지요. 오늘은 사주에 물이 많은 여성의 팔자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은 휴식, 에너지, 번식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주에 물이 많으면 그 곳에 물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사주 팔자의 수가 두 개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해심이 넓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똑똑하고 전략적이라서 책사 역할을 많이 합니다. 또 감수성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연초에는 괜히 들뜬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만약 여성의 사주팔자에 수가 하나 이하라면 물이 없는 사주라고 봅니다. 간혹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이 하나도 없으면 물의 장점을 거의 못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때로는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니 쉽게 피로하고 기운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체력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월경주기가 불규칙할 수 있고요. 또 불임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해해서 개운법을 짧게 말씀드리면요, 무조건 에너지를 얻는 게 1순위입니다. 가볍게 운동하시는 것도 좋고요. 집안에 바닷가 사진이나 물 오행에 관련된 그림을 걸어두시면 좋습니다. 또 물은 음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밤에는 활동하지 말고 낮에만 활기차게 보내시면 됩니다. 물이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요. 나한테 물이 아예 없다고 해서 물이 많은 남자와 혼인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지요.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부작용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물이 많은 여자 사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수 3개 이상이면 물이 많다고 봅니다. 대체로 말이 많은 편인데요, 수다스럽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그만큼 영업력도 좋고 활력이 넘치는데요, 감수성이 풍부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에게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장미꽃 하나라도 받으면 크게 감동하는 스타일이죠. 여성 본인도 애로움을 많이 타는데요, 그래서 남자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물이 4개, 5개가 된다면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생각이 깊고 처세술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포용력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 재물을 크게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은 흐른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본인 사주에서 길한 시기에 맞춰 물류 유통업을 시작하시면 좋고요. 업종을 변경해서 변화를 꾀하시는 것도 재물운에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가 많으면 역마살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단점은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모두 부정적인 생각뿐입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머리만 바쁘니까 당연히 활동력도 떨어집니다.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혼자 하고 있으니 마음도 병약한데요, 시작하는 힘이 약하고 성격도 아주 예민합니다.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봅니다. 또 건강을 보면요, 몸이 차기 때문에 여성 질환을 앓을 수 있는 위험이 조금 큽니다. 건강검진을 자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실 점은요, 물이 많으면 우울해지기가 십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거나 술, 담배에 빠지는 건데요. 실제로 잘못된 해소법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들도 몇몇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 때문에 물이 많은 여자는 성욕이 많다, 물란하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수가 많은 것과 욕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주에 수가 적으면 욕구도 적다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올바른 개운법은 무엇이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혹은 음악이나 그림 같은 취미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 또는 햇볕을 자주 보고 이 명상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수가 많은 분들 중에 종교에 심취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마음의 안정을 도와준다면 물론 해가 될 것은 없지만요. 무엇이든 한 분야에 지나치게 빠지면 위험한 법이니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개운법은 따로 있는데요. 첫 번째, 쓸데없이 많은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생각과 고민을 줄이고 일단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는 지혜를 뜻하니 본인의 현명함을 그냥 믿고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수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수는 예술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데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꺼내면 좋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봐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활동이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요. 돈도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을 잡으시는 겁니다. 사주에 목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면 아주 좋은데요. 꼭 이성인 남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친구, 직장 동료 등 이왕이면 가까이 하실 거라면 목이 있는 사람을 붙잡으십시오. 나무와 물이 양분을 주고받는 격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득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진년 한 해 동안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